이제 창세기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둘라오모엘과 고임 왕 시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임금들의 죽 이름을 보면은 그 당시에 나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공이나 소련같이 저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 조그만한 성곽을 가진 촌락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라가 많았고 왕들이 많은 것은 조그만한 지역을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도 마한, 진안, 변안 같은 이 사만 조그만 나라가 있죠. 김해, 가락국 같은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적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 모여서 서로 싸워서 망하고 합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강한 왕이 누구냐 하면은 그돌라오멜 왕이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인데, 이 그돌라오멜은 히틀러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군대의 힘과 독재적인 힘으로서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는 군소 국가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멜과 벨라 곧 소알 왕 이 다섯 왕이 12년 동안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숙국으로 있다가 13년째 그들이 단결해서 우리 이 질국에서 벗어나자, 그돌라오멜의 독재에서 우리 벗어나자, 그래서 다섯 왕이 일어나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대결을 하니까 이 그돌라오멜 왕도 자기 주변의 네 왕국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들이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지금 사해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사해 골짜기가 굉장히 넓고 황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주 진흙창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이 붙었었습니다. 제14년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행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수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라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그돌라오멜 왕이 굉장한 왕입니다. 그 굉장한 군대력과 독재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북부와 중부 남부를 휩쓸어서 적은 왕국들을 합치는데, 이제 저 수돔과 고모라 측이 오니까 수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이 그돌라오멜 독재자와 접전이 붙었습니다. 곧 다섯 왕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과 고임 왕과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수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수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양식을 빼앗아가고 수돔에 그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바로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긴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조카가 내려가서 살다가
그만 이 전쟁통에 휘말려서 함께 그들라오멜 왕의 포로가 되어서 재산과 가족이 다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느 곳에 가서 사는지를 조심해야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지 않았었으면 이와 같은 시험과 환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가서 이런 시험과 환란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 도리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이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사는 처소도 좋은 지역을 갈려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방탕한 지역에 살면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퇴폐해지고 자녀들의 교육도 그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위대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환경의 큰 힘에 별 수 없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을 일찌감치 미국에 보내서 공부시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받고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방향이 뚜렷이 결정된 사람은 괜찮지만은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에 보내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무시무시하게 개인주의고 이기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가서 공부하나 그 분위기가 전체 무시무시하게 개인주의 교육을 시키고 이기주의 교육을 시켜서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형제는 형제고 나는 나고 이러한 정신적인 분위기 속에 저희들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분위기라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개인주의입니다. 뭐 부모하고 자식하고 낳아서 길러주었지 그 다음에는 그저 부모다 그 말 이외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형제간의 형과 아우의 차별 없어요. 그저 같은 부모에서 자랐으니 그저 형제다 그렇지 철저히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미국까지 건너가가지고서 미국서 공부를 시키고 난 다음 나중에 결과에 자녀를 깨끗이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릅니다. 나만 알아요.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분위기가 얼마나 사람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그 식구들이 안 내려갔으면 이 전쟁통에 휘말려서 포로로 안 됐을 것인데 그 분위기에 내려가니까 별 도리 없이 그 분위기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내 데리고 가지 말하는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애를 먹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한 일을 해놓으면 그것이 끝까지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조카가 그 식구들과 함께 다 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브라함의 속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고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나는 여기 보면 상당히 아브라함의 인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아내하고 롯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는 목숨 살라고 얼마나 급쟁이였던지 자기 아내를 보고서 나를 오빠라고 하라고 해서 자기 친아내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 대가로서 구차한 생활을 할 정도로 비겁하고 나약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가 그돌로마엘 왕의 그 연합군에게 잡혀갔던 소리를 들을 때는 318인을 거느리고서 칼을 뽑고 전쟁에 용감하게 나갔다. 그걸 볼 때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용기가 나왔을까?
왜냐하면 여기는 다섯 왕이 연합한 왕이기 때문에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기껏 자기가 길른 군대는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318명을 거느리고 거대한 군대를 대결해서 자기 조카를 찾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인격의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할 때는 무지무지하게 약하고 겁쟁인데 또 용감할 때는 무지무지하게 용감하고 담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성품입니다. 사람이란 이 땅에 살면서 모두 다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아유 천사가 된 것처럼 신령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 속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 육체의 사람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아예 날개가 안 났는가 싶어서 볼 정도로 신령하게 되었다가 이제 예배 다 하필하고 집에 가서 한 2, 3일 세상살이를 하면은 그만 속사람이 싹 가라앉고 그 사람이 쫙 일어나가지고서 막 욕도 하고 호함도 치고 싸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또 주일날 오면 털털 먼지 털고 성경 들고 교회 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언제 그렇다는 듯이 속사람이 쫙 일어나가지고서 이제는 또 믿음 소망 사랑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속사람이 일어났다가는 가라앉고 그 사람이 일어났다가는 가라앉고 하는 속사람과 그 사람의 싸움이 한평생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도 말씀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한두 번 실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교회에서 목을 탁 잘라서 발로 탁 차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속사람이 일어날 때는 천사같이 일을 하다가도 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속사람을 붙잡으면 그만 완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세속적인 인간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꾸 기도하고 격려하고 자꾸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넘어지면서 일어나고 넘어지면서 일어나면서 점점 속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서 결국엔 그 사람을 발로서 밟고서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끝없는 마음의 전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만 살아있기 때문에 뭐 내가 아무리 사기치고 범죄도 들키지만 안 하면 오케이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속사람이 일어나서 사사건건이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편하지를 못해 이 속사람과 그 사람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싸움이 없으면 그는 영혼이 죽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용감무쌍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여기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언제는 애굽에 내려갈 때 겁을 집어먹고 웅크려서 아내조차 시집을 보내고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대연합군의 군대를 대해서 318명의 조그만한 집단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여러분 12번도 더 변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서 한두 번 실수한다고 절대 그것으로 낙인을 찍어서 목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어제 사람 다르고 오늘 사람 다릅니다. 겉은 같지만은 속은 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살려서 자꾸만 밀어줘야지 사람의 속에는 장점은 보지 않고 겉에 있는 단점만 보고서 자꾸 할퀴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장점도 다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남편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세요. 장점을 자꾸 살려주면 단점이 사라져요. 또 아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단점을 보고 자꾸 핥으면 장점도 다 없어지고 아예 그냥 아내가 나빠져요. 그저 아내 속에 있는 장점을 보고 자꾸 장점을 밀어서 키워주면 그만 단점은 거기서 녹아지고 말아요. 애들 기르는 것도 꼭 강하지요. 부모들이 자식 키운다 하면서 자식 못된 것만 자꾸 집어봤습니다. 야 이놈아, 아이고 내 애비를 닮아가지고 자, 성격도 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이고 제가 지 애미를 닮아가지고 자, 제가 치치 못하게 지냈어. 아이고 머리가 나쁜 거 꼭 저것만 닮았네. 이래가지고 자, 애들의 단점을 부모까지 내리 걸어가지고 자, 자꾸 지어박으면 그 애 속에 있는 장점은 다 녹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장점을 보고서 공부를 못하더라도 운동을 잘하면 이 체육 잘한다, 이 굉장히 이 장래 이 올림픽 선수가 되겠다. 그러나 이렇게 체육을 잘하면 또 그와 함께 공부도 좀 잘해야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너 이 훌륭한 사람인데 공부도 더 잘해봐라. 장점을 살려서 밀어주면 애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개인의 이미지를 박살내지 마십시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병신이다, 바보다, 천치다, 아이고 이웃에 앉아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해놓으면 그래 너는 바보다, 그럼 바보인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 다음부터 시험 칠 때마다 증명합니다. 바보로 증명해내요. 전부 빵점을 받아와요. 나 바보니까 바보로 증명해야지. 그러므로 시험 점수 받아올 때 50점 받아오더랑 잘했다, 40점보다는 잘했다, 조금만 더 하면 60점 70점이 안 되겠나, 10점 받아오지란 10점 빵점보다는 낫구나, 빵점보다는 낫구나. 그러면 애가 미안해져요. 아이고 나 빵점보다는 낫다 하지만 10점이 이게 뭐냐, 야 이 바보 병신아 10점이 뭐냐, 밥 먹지 마라 오늘부터 이 식통아, 이러면 10점 받은 것도 장한 줄 알아라. 이제 앞으로는 고스란히 빵점 받아 올 테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장점을 가지고서 키워서 단점을 없애버리는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을 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휘어파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의 장점을 주님께서 살려서 칭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 단점은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은 고치면 좋겠다, 그래서 용서하고 고쳐주고 용서하고 고쳐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장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 한 식구 넣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318명을 훈련을 시키고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여러 가지 시련은 겪으셨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고 탐욕을 가지고 있으므로 탐욕을 깨뜨리기 위해서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18명을 한 집에서 데리고 먹고 입히고 자고 하시니 그 굉장한 재산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318명이 매일 아침마다 왁삭왁삭 먹어야 되고 점심 왁삭왁삭 먹고 저녁 왁삭왁삭 먹으면 이거 누에가 뽕나무 입 묶듯이 쏴 하고 먹어가는데 무슨 재산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 알 것이니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입에 거미줄 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마음의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주께서 내버려 놓겠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난 내게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데 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관절염을 고치게 해달라. 그 편인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11조를 교회에 드리지 않고 11조를 고이고이 떼서 어머니 아버지께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11조를 고이고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저주를 받아서 관절염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그 관절염을 고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한 자매님,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계는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냐므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불체의 관절염에 걸려서 고생하고 백약이 무효인 것은 11조 도둑질을 해먹었기 때문에 관절염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 잡수해야 될 11조를 왜 어머니 아버지가 잡수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걸린 겁니다. 그러므로 관절염 낫게 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먹이고 기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11조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11조 도둑질한 죄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에 서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병이 낫지. 믿음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축복을 줍니까? 당신은 하나님 이용해서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려는 기복적인 신앙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제가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죠. 믿음과 순종이 없을 때 안 돌봐주어서 애굽으로 나갔지만은 애굽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순종하니까 두 번째 가나안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셔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까지 살아갈 수 있는 대토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책임 안 져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손에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책임지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같이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얼마나 놀랍고 용감한 일이며 큰 전쟁의 승리입니까? 다섯 왕이 연합해서 싸워도 이기지 못하던 그돌라오멜 왕을, 아따 그 말하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몰라, 그돌라오멜 왕.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싸워도 이기지 못하던 그돌라오멜 왕을 아브라함이 단지 318명을 가지고 이겼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수의 많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가 바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하나님은 오병이어로도 5천병을 먹고 12바구니 남게 만드는 기적을 베푼다고요. 아무리 자기가 학박사학위를 다 가져다 하지라도 하나님과 대결해 있으면 그 학박사학위로 무슨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무식하고 공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 그 무식한 보리떡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 남는 성공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네 왕, 다섯 왕을 격파하고 그 있는 인민과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있으니까 318명으로 이 그돌라오멜 왕 네 임금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사람과 재산을 도로 다 찾고 조카 롯과 그 식구도 도로 다 찾았으니 얼마나 거대한 전승이 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올무를 파놓으면 지가 그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 백성을 떨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으면 지가 그 함정에 빠집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우리 올림픽을 방해하려고 우리 칼 858기를 격파하고 난 다음에 그 올무에 누가 걸렸습니까? 쥐가 걸렸지. 그 함정에 우리를 빠뜨리려 했다가 자기들이 함정에 빠졌지. 왜? 마유미라는 김현이가 안 죽고 살아나서 입으로 다 증거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국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사랑해서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이 파놓은 올무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공산주의 자기들이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불의한 자가 의인을 짓밟으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종이 한 장은 얼마나 약합니까? 이 종이 한 장 뚫으라면 뭐 이름 뚫려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누가 나와서 여기다 내 붙여놓고 한번 뚫어보십시오. 여기 이 돌에다가 붙여놓고 이거 뚫을 장사 있으면 내 1억을 줄게. 종이 한 장이야 누가 못 뚫겠습니다만 이 종이를 돌에 붙여놓으면 어떤 장사도 뚫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만군의 야훼 하나님과 십자가로 접붙여놓으면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조직한 대군대를 격파하고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시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겨서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재물 다 찾아서 징까징까징까징까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돌아오니까 야, 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고맙다고 사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입니다. 살렘 왕이란 말은 평화의 왕이란 말이고 멜기세덱이란 말은 의의 왕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살렘 왕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살렘과 멜기세덱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렘과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다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갔다는 것도 없고 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불쑥 그냥 나왔습니다. 불쑥 여기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오는데 평강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셔서 떡과 포도주로서 축복해 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떡과 포도주로 전쟁에 이기고 온 그를 축복해 주신 멜기세덱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의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깨어진 몸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마셔주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중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를 위해서 내 몸이 깨어지고 내 피를 십자가에서 쏟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린 그 결과를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짓고 피를 흘려서 깨뜨리신 것은 첫째 우리 죄악을 다 청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바라먹고 우리는 죄에서 노여남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렘 왕 우리의 멜기세덱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노여남 받았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예수 덕분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입었다. 예수님 아니고 여러분 죄에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죄와 악의 세상에 사는데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려고 매일 싸우지만은 그러나 끝없이 우리는 추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윤리도 도덕도 수양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로 다 안아서 갚아주시니가 바로 우리의 살렘 왕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라.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그 다음 뭐죠? 아,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우리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가다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대제사장이니까 그 떡과 포도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셔서 그 화목케 한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바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와 계신 양이신 내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도 입을 딱 다물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열어도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여 만군의 야훼 나의 아버지여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화목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 다 기도도 입 딱 다물고 구경만 해요. 이건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외마디 소리라도 나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그 외마디 소리도 안 나오는 이유는 성령이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마디 소리도 안 나오면 그 속에 성령께서 전혀 안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아직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신성령이 그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아버지여 그 입이 터져 나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주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이 와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입이 터져서 그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멜기시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떡과 포도주를 먹은 것은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고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병이 들어요. 나는 요번에 미국 가서 장이 나빠져가지고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달라지면 나는 꼭 장이 고장이 나요. 사람들마다 그 몸 중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심장이 약하고 폐가 약하고 위가 약하고 하는데 나는 심장도 튼튼하고 폐병은 나았지만 나아서 튼튼하고 위도 뭐 돌멩이를 먹어도 소화할 정도로 좋은데 이 장이 문제요. 이 장도 원래 이렇게 나쁜 게 아닌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병원에서 막 이과대학 나온 연습생들이 나를 배를 째놓고 난 다음 나무 장을 끄집어내서 온갖 주물럭 끓이고 8시간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 놔서 그때부터 장이 염증이 생긴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등골에 소름이 끼쳐요. 이제 막 이과대학 나와가지고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육군 중위 대위 붙이고 나를 침대에 눕혀놓고 배를 째가지 8시간 동안 장을 주물럭거렸다고. 그러니 그렇게 주물럭거린 장을 또 뱃속에 집어넣어서 고매했더만 그 장이 상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장이 약해요. 그런데 물을 잘못 갈아 먹으면 그만 설사가 나와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 복음 말씀 증거할 때 위기에 처하는 것은 왜 웃어요? 설사를 하면 복음 못 증거해요. 막 기운이 다 빠져가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 아픈 것은 참고 할 수 있지만은 설사하면 그만 기운 빠졌습니다. 아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말이지 매일같이 설교인데 매일같이 외국 사람 앞에서 설교인데 아유 장이 나빠가지고서 내가 뭐 견딜 수가 없어. 장이 막 나빠가 설사를 쫙쫙 하고 배가 쓰리고 아픈데 안 되겠어요. 내가 가져간 정농환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어. 그래서 하루 내가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내 병을 위해서 그 몸이 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 장의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깨어졌으니 주님이여 내가 왜 장을 앓고 이렇게 복음 증거를 못하도록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면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장이 약하게 해서 복음 못 전하게 할 틈은 없으니까 마귀의 일이. 그래서 하나님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나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어진 몸의 역사로서 나의 장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염증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이러듯 제일 처음에는 아주 뭐 바위를 치는 것 같더니만 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 집중으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니까 서서히 마음이 훈훈해지고 뜨끈해지더니만 나중에 내 마음속에 이제는 낫다 마음이 확신이 와요. 여러분 언제나 어떠한 것인지 아니 박수를 하려고 하다가 화끈하게 해버리지 그냥 왜 그렇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라도 먼저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서 마음속에 누가 말도 안 해주는데 내 영속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응답 받았다 마음에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마음에 확신이 오기에 이제는 됐다는데 그때부터 아예 그냥 설사가 딱 끝이고 장의 고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평생을 살면서
병도 다가오고 가정의 문제도 다가오고 사업도 잘 되다가 안 되고 서로 사랑하다가도 미워하게 되고 문제가 늘 다가와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을 사는 곳이 있기는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 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묘지입니다. 그곳이란 문제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공동묘지 밖에 사는 이상은 인간사에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마음에 싸워서 이기면 항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문제를 해결하면 적은 축복이 오고 큰 문제를 해결하면 큰 축복이 오고 그래서 문제를 기도로서 해결하면 이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되지 손해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멜기시덱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피를 마셔서 우리는 자 병도 고침 받지. 그 다음에는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어진 몸과 피는 또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멜기시덱이 와서 떡을 먹여주고 피를 마셔주는 것은 이제 너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시와 은극기가 나서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산다. 땀이란 저주의 상징입니다. 내가 어디 가도 그냥 진땀이 납니다. 진땀을 내고 사는 인생이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제거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가시와 은극히가 제거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것이므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까지 여러분께서 결사적으로 좀 기도하라고요. 이 소식을 귀에만 듣고 있지 말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짓밟고 일어난 그 믿음의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기시대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에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왔을 때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 멜기시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를 대접한 것은 이와 같은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왕과 싸워서 이긴 증거로서 떡과 포도주를 먹었지만 우리는 죄와 그리고 성령 없는 인간의 육체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이긴 증거로서 떡과 포도주를 주님께서 가져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는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했어요. 여러분과 나도 승리해서 빼앗긴 거 찾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빼앗긴 거 다 찾아와야 돼요. 바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승리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 다 찾아오는 승리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찾아야 돼.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이와 같은 찾아온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자 보십시오. 승찬을 아브라함에게 대접하고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십니다. 하늘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여 복을 주소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크지 말고 이처럼 해보십시오. 천지의 주재시니까 하나님 저 하늘의 하늘 또 그 위에 하늘까지 지으신 하나님 저 무수한 별들 수억만 개의 별들 저 많은 성자들 저 무수한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저 높은 산과 깊은 계곡 저 금푸른 저 억만 톤의 물을 가진 바다와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내 말로서 해보고 나면 내 말만 들어도 와이고 나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지는 문제가 무슨 문제겠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손만 하면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것 아닌가 마음속에 큰 위로와 긍정적인 믿음이 생겨난다고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멜기세덱처럼 기도를 하라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그냥 하나님이여 복을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멜기세덱이 와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과 내게 와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깨어진 몸을 주시고 흘리신 피를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신 백성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시오.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자녀들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것, 자기 기술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용맹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일도 그래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면 묶은 마디가 척척 풀려나가면 그 일이 안 될 것 없어요. 그러나 실타래가 엉클어지듯이 막 엉클어지고 요거 하나 풀어놓으면 저거 얽히고 저거 하나 풀어놓으면 이거 얽히고 골칫거리입니다. 골칫거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실타래처럼 풀어주고 묶여진 마디마디마다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 일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멜기시덱이 한 말이 그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시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았다는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11조 왜 드리다? 드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깨어진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고 내가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증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내게 주셔도 나는 그거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개의치 않은, 나는 그 받을 필요 없다. 안 받겠습니다.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축복받은 증거로서 11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예수 믿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받은 증거로서 우리의 11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 11조는 율법시대 것이요 은혜시대는 드릴 필요 없다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벌써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430년 전이라고. 그러므로 11조란 율법시대의 잔재가 아닙니다. 11조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증거로서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으로서 이것은 율법을 초월해서 영영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해서 11조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약속을 주었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아무리 하나님이여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성령 받고 나는 병고침 받고 제주에서 해방을 얻고 예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한 것을 믿습니다 해도 11조를 드릴 때 나는 이것을 진실로 내 것으로 받았다는 증명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11조 드리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예비 믿음이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줄은 모르고 자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거는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혼자 잘 살라는, 그거는 순전히 미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알고 우리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십일조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주신 것을 감사히 받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드리고 받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은 받기만 하겠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다, 샤머니즘이다, 미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철야를 하고 받는다니까 눈이 뽀얗게 철야를 하면서 주시옵소서 하고 눈이 킹하도록 금식을 하고 주시옵소서. 이것이 샤머니즘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고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게 아니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주여 여기에 주일날 시간 드립니다, 주여 내 몸 들여서 봉사합니다, 주여 내게 여기에 하나님께 받은 귀한 예물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주를 더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옵소서, 화평도 주옵소서, 물질도 주옵소서. 이거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드리고 난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겨주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먼저 주고 받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지만 주지도 않고 받으려는 것은 밭에 심지도 않고서 곡식을 거두려는 황당무계한 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 아브라함은 멜기시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달라고도 하는데 멜기시덱이 주었어요. 그러므로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그는 일체 십일조를 멜기시덱에게 다 드리고 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일조를 어떻게 내느냐, 아 십일조 거둬가지고서 시골에 부모에게 다 내고 십일조 드렸다, 그게 무슨 십일조요? 십일조는 어디에 드릴 것이냐, 우리의 멜기시덱인 예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다른 데 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어디 예수님이냐, 내가 나가서 섬기는 교회에 계신 거기에서 십일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교회에서 십일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큰 교회고 부자교회니까 교회는 거기서 나가고 십일조는 시골로 보낸다. 그럼 그것은 음식은 순복음교회에서 먹고 돈은 시골교회에서 지불한다, 그거 한 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업도 크게 합니다. 적은 교회는 십일조나 헌금이 나오면 먹어버리고 없어집니다.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큰 교회는 여러분의 십일조 헌물이 나오면 이것을 받아가지고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치는 영향력이란 지금 막강입니다. 온 천하에.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도 순복음교회 어디에 붙었는가 하면 서울이라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은 여러분이 이곳에 나서 말씀을 먹으면서 십일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물질로서 라디오, 텔레비, 선교 역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일조는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재단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십일조 가지고서 무슨 구제사업도 하고 내가 마음대로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 것은 십일조 아닙니다. 십일조는 멜기시덱에게 드려야 돼요. 그건 예수님 우리 멜기시덱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지 1을 멜기시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야, 이거 참 아브라함이 큰 부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얻은 물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왕이 와서 사람들만 돌려주고 물질은 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세상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그의 삶의 근원을 주지 않고 그의 삶의 원천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물질, 세상에서 그냥 세속적으로 주는 물질에 대해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탐욕이 없었어요. 이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미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은 소돔 고모라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 되어서 잘 사는 것은 내가 우리 재산 다 주었기 때문에 부자 되었다 이렇게 너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실오래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부욕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가 안 줘도 나는 부자로 산다 그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가 안 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 부자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너가 주는 실오래기 하나라도 나는 공짜로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 삶의 자원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 받지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은 것 인간 편에서 주는 것 내가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은 말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절대로 물질로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너희들 재산 안 줘도 하나님은 내게 재산 주신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다고 생각했으면 소돔 고모라 방에 준다 할 때 고맙소 넓적 받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더럽다 그거. 너 하나님도 안 믿고 세속으로 사는 너희들 그 재산 준다고 내가 받겠느냐 그거 안 받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 받는다. 하나님이 너희들 준 재산보다 더 많이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을 주셔서 부유하게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재산은 받지 않겠다. 내가 재산 받고 야 간증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사업에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어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아브라함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미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콜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함께 전쟁에 나간 318명 군인들에게는 얼마씩 너희들 민족을 구원해 주었으니 그 군인들에게는 얼마씩 나눠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간 동맹한 이웃 동리 사람들에게는 얼마씩 나누어줘라. 나는 안 취한다. 나는 실오래기 하나 신들미 하나라도 취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신으로서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지으시고 저 바다를 지으시고 저 높은 산 깊은 계곡을 지으시고 저 오곡백과를 지으시고 이 모든 나무와 들풀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소한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멜기세덱으로 베풀어 주신 오중보험과 삼박자 축복을 11조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11조인 것입니다. 11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다가오고 위대한 승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